지금 홍콩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ETF 시장을 조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과 기존의 자본시장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습 자체가 이쪽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이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거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또 그거예요. 아니 뭐 굳이 또 토큰 화를 또 해. 그냥 채권 사지 트레저리 뭐 그렇게 사는 거 있고 그런데 뭘 또 토큰 화까지 해.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든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지. 그쵸. 이제 왜 레리 핑크처럼 아니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야.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보통 실제로 이게 좀 편하긴 해요. 가입하기 편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붙어요.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동시에 DVP가 되는 거죠. 같은 레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고 토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토믹하게 수감이 돼요. 같은 인프라 위에서. 지금 보면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네네. 내 현금 가는 레일과 주식 왔다 갔던 레일이 달라서 T 플러스 1, 2, 3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시 결제, 동시 결제 때문에. 내가 이게 동시 결제가 되는 거구나. 동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T 플러스 2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주식을 사면요. 주식을 뭐 HTS에서나 MTS에서나 사면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고 되는 건 이틀 있다가 들어오고 팔아도 돈이 이틀 후에 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달라서다. 시간이 걸리고 뭐 증권거래소도 이거 체크를 해가지고 그쵸. 오케이 제출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블록체인으로 가면 딱 바로 된다는 거죠. DVP가 되는 거죠. 딱. 근데 이게 도메스틱하게도 할 수 있고 그 해당 국가 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를 범위를 넓히면 제가 예전에 토큰 증권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크로스보더 형태의 해외로 아 근데 이게 이거는 또 더 대단한 게 사실은 해외에서 송금을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쵸. 엄청 복잡하거든요. 무슨 뭐 스위프트에 들어갔다는 동 어디에 가서 뭐 맞냐고 전화 오고 막 난리 나는데 그것도 국제 간의 거래가 그쵸.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가입했어. 근데 이 가입한 펀드를 뭐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이게 언제나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황한 얘기가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런 거 어떻게 돼 이렇게. 근데 지금 BIS라는 BIS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전에 이효석 아카데미 나와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BIS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BIS가 이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잖아요. 맞아요. BIS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메인 아젠데가 이제 멀티 CBDC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국가 간 CBDC 전송, 정산. 그다음에 여기에 토큰 증권이 결부된 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BIS부터 해서 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거를 지금 파일럿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CBDC를 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레일 위에서 토큰이 가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이게 아무나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 간의 정산이면 더더욱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CBDC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는 국가의 공권력에 들어간, 국가의 화폐 권력에 들어간 보증된 피아시고, 이제 래핑만 토큰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법정화폐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는 래핑이 됐기 때문에 토큰으로 래핑됐기 때문에 블록체인 레이 위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즉시 정산 되는 거죠. 특히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토큰증권 STO, RWA인 거죠. 그다음에 CBDC랑 두 축. 그렇군요. 블랙락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거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오겠네요.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옛날처럼 막
직원 몇 명 보내가지고 거기 뭐 알아봐라 뭐 알아보고 맨 땅에 헤딩해라 헤딩했어 그래서 헤딩했는데 막 박치기를 했는데 벽돌이 깨졌어 잘했어 그다음에 막 박치기를 했는데 내가 피만 흘려 아, 너 못했네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할 필요 없어 본진이 한국에 있어도 이 본진의 경쟁력을 블록체인 레일 위로 전 세계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블록락에 그거 하려는 거야 지금 불리한 게 세계, 그러니까 미국 1등인데 네네. 이제 이걸로 전 세계에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회사?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블랙락 이야기할 때 저는 무서운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제가 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까지 생각하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에서 블랙락이 헤게머니를 쥐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 가치는 너무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블랙락은 또 미국에서 이제 금권 정치의 아이콘 됐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뭔가 황제 등급. 그쵸, 그쵸. 그 전에 약간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오랫동안 그 별명이 별명이 월급에서 주피터라고 불렀잖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막 그 정치인들도 만나고 싶어 하고 했는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EC나 뭐 미국 재무부의 주로 골드만삭스 출신 임원들이 많이 가서 전에 그죠 회전문 인사라고 그쵸. 막 말이 많았었죠. 그쵸. 그래서 별명이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거버먼삭스였거든요. 아 거버먼삭스. 네, 거버먼삭스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거버먼락으로 해가지고. 아 거버먼락. 네, 블랙락 출신 인사들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 그 바이든 정부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돼도 그럴까요? 계속 트럼프 정부가 돼도 이미 여기 너무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뭐 마찰은 ESG 부분에서 살짝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는 이제 다시 화성으로 가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핑크는 ESG 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서 약간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공화당 색채가 짙은 주의 연기금들은 몇몇 군데 텍사스부터 해가지고 몇몇 군데가 돈을 뺐어요 블랙락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블랙락의 AUM의 0.0001 정도 되고 ESG는 이제 앞으로 확 띄울 거지만 아직은 크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에셋 토큰나이제이션이 그거 다음 이제 두 번째 뉴 에셋 클래스 비즈니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리얼 월드 에셋 그래서 리얼 에셋도 있고 진짜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융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새로운 자산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고 그거를 다 토큰화 시켜버린다는 걸 이제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거고 이번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자산군의 등장 새로운 자산군의 등장 그 새로운 자산군을 이제 싸는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ETF 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네 이제 미국 구조 이게 블랙락의 IBIT 그러니까 미국 블랙락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환매 구조 이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네. 나눠놨어요. 기준이 뭐냐? 이 빨간 선 위는 기존의 ETF 생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 회사들이 하는 영역. 요 밑은 이제 가상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하는 영역 나눠놨는데 왜 나눠놨냐?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SEC가 물론 이제 블록락이나 피델리티랑 다 협의를 한 거겠지만 첫 번째는 규제 방침 유지예요. 그러니까 SEC는 전통 금융회사들, 뭐 증권사들이죠. 이런 증권사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걸 매매를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못 따로. 그리고 그 규제 방침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깨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든 거고. 근데 이 구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야. 야, 너네 ETF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리고 크립토 하는 애들은 너네 원래 이거 하는 애들이잖아. 이거 해.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걸 하면서 네. 비트코인 ETF의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 맞춘 거죠. ETF는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모 펀드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국내도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 미국의 이원화된 구조를 처음부터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커스터디. 그러니까 커스터디가 스톡회사가 보통 원래는 하나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는 스톡회사 두 개예요. 캐시,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수탁하는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설정 해지로 인해서 나오는 주문을 이제 주로 처리하는 회사가 프라임 브로커 회사. 네. 이제 요 회사가 이 전체 ETF 구조에서 이 프라임 브로커와 ETF 운용사 핵심인데 이 윈 라인에서는 당연히 얘네가 핵심이고 밑에 라인에서는 얘네가 프라임 브로커 핵심. 왜냐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설정 환매에 나오는 다양한 비트코인의 주문을 얘네가 받아서 그 뭐랄까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네가 팔고 자기들이 팔거나 아니면 이제 마켓 메이커한테 이제 백투백으로 맡기거나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OTC로 넘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거래를 해요. 뭐 디파 덱스에서도 한다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거래하는지는 밝힐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ETF를 사요. 그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받은 데들은 여기 말한 얘가 받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가 저장해라. 고객 돈은 여러분의 돈 여기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어요. 수탁해 놨습니다. 이런 거고. 근데 받았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는 건 저쪽에서 이제 따로 사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파는 것도 이제 팔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또 팔고. 그러니까 이게 잘 맞춰줘야 되겠네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살라고 그랬는데 안 사지는데요? 없는데요? 막 이럴 수, 뭐 그런 사고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ETF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밑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런 게 딱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조, 수면 위의 백조는 요 리스팅 그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 ETF만 나온 거고 이 몽땅은 발버둥. 내가 그 매수 버튼 하나 누른 다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전화는 안 하겠지.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아,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저는 그래서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혁신과 혁신의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왜냐면 저희가 서두에 혁신과 혁신이 만났네요. 네. 혁신과 혁신의 시너지 융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 상장지수 펀드에서 좀 길게 알아봤잖아요. 네네. 이것도 엄청난 혁신인데 이게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을 끝까지 혁신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 그 자산군은 혁신인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듯이 ETF는 가장 혁신적인 투자 비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가장 혁신적인 에셋 클래스. 가장 최신으로 나온 에셋 클래스. 네. 혁신적인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그쵸. 가장 최신이라는 가장 건 동의하셔야죠. 최신. 이머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래리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뭐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이라고 자기는 본인이 얘기를 했고 한 줄 더 떠서 국제적인 자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참 이 인터내셔널 했어요. 이 무서운 말이다. 국제적인 자산이라는 얘기는 딱 마케팅의 달인과 달인이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ETF 시장이 진짜 마케팅 싸움이에요. 왜냐면 운용상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수가 싸고 비싸고 혹은 마케팅을 얼마나 하냐 안에 싸움인데 국제적 자산이라는 말이 주옥 같잖아요. 그래서 이 멘트를 하면서 래리 핑크가 이제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데 딱 그 2023년 6월, 그러니까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내고 난 직후에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 이게. 왜냐면 이제 냈잖아. 냈으니까 CEO인 내가 나서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폭스 뉴스 나와서 딱 얘기한 다음에 뒤에 또 정치인 만나러 가겠죠. 이거 좀 하면서 이렇게 막 로비하고 막 엄청난 많이 있겠죠. 그랬을 걸로 그런 식으로 물밑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뭘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멘트가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때 국제 자산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그다음에 통화가치 절하 위험을 혁신하고자 금에 투자하는 것 대신 비트코인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게 뭐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특정 통화에 연동되지 않는 국제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뭐 더 막 온갖 미사여구로 써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코어에 있는 거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과 금을 많이 비교하는데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한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재밌는 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둘 다 현물 ETF가 있어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죠.
금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2004년. 네, 네. 그리고 지금 2024년이면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왔는데 그 금 ETF 시가총액이 어디냐? 금 ETF 시가총액이 20년 동안 늘어난 AUM이 한 128조, 한 130조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69일, 그러니까 요거 제가 추산한 날짜 기준인데 69일 정도 됐을 때 AUM이 81조. 에이?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전에 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들어있긴 해요. 네, 네, 네. 이걸 빼고 완전히 어떻게 빼? 그러니까 아예 발라내기는 어렵고 왜냐면 GBTC에서 일로 흘러갔으니까 어쨌든 불량, 새로 들어온 거니까요. 불량락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GBTC 심플하게 뺀다 치면 불량락이랑 뭐 피델리티, 뭐 아크 이런 데 들어온 게한 32조. 아, 그래도 그러니까, 대단한데 네. 며칠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금이 20년 갔던 그 패스를 비트코인은 한 69일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너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물론 금 대비해서 좋은 장점도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젊은 층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기관 투자 시장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원화 해놓고 서로의 역할을 다 정의를 했잖아요, 지금. 네, 네. 넌 이거 해, 이거, 이거,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이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 프라임 브로커즈 회사들, 대부분 다 미국 회사. 커스터디도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 아. 근데 이런 회사들이 네, 네. 비트코인 ETF 되기 전에는 진짜 기관 고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ETF 되면서 진짜 기관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ETF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ETF 시장을 조성해야 되느냐 아니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기관들도 좋지만 이런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금융이라는 거죠. 새로운 금융. 네, 새로운 금융.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과 기존의 자본시장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습 자체가 이제 이쪽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인정한 거죠. 미국이 인정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먹거리가 된다.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아까 금과 산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금과 비트코인 비교한 거 보시면 나오죠. 탐 나오죠. 그러네요. 네. 그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국내든 해외든 뭐 ETF 뭐 다양한 회사들이든 ETF를 논의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할 때 ETF가 그러면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ETF를 제가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원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조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네, 우리나라. 네. 네.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래 4개의 주체, 요 4개의 주체에 모두한테 이루어요. 아. 첫 번째, 금융규제 당국. 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네. 이 기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 니즈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눌러놓는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네. CME 선물도 안 돼. 비트코인 담는 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저 제로예요, 제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미국도 했는데. 뭐. 네. 지금 홍콩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다 이제 많아질 건데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안 할 거냐? 아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투자 관련 제도 수립할 때. 그러니까 법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는 게 좀 더 관리 차원에서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왜냐면 금융회사들의 KYC, AML을 한번 통과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아하. 그 다음에 당연히 투자자 보호 효과도 있겠죠. 왜냐면 ETF 네.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금융규제 당국한테는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 그건 뭐 금융기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네, 돈 버는 거니까. 네, 새로운 자산금 활용하고 신규 유장 개척하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버는 거. 세 번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 아하.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원화 된 구조. 서로 윈윈,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잖아요. 침해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좋죠. 왜냐? 법인 투자 거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해요. 스팟 크립토 익스체인지에서. 네. 왜냐면 여기 유동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법인 계좌 열어달라. 그러니까 법인들이 우리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아하, 그러네요. ETF가 되면. ETF가 되면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주문이 대부분 여기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양질의 거래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KYC AML은 금융사 입장이니까. 금융사 담당이니까. KYC가 됐다는 얘기는 누가 사는지 너 누구냐? 이거 지금 비트코인 산 놈 누구냐? 그 검은손 아니냐? 그쵸? 이게 검증이 된 거라는 거죠. ETF를 사기 위해서 신고가 계좌가 다 확인됐을 그쵸. 테니까 그죠? 네.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냥 원하고 있는 법인 계좌 열어달라고 하는 거면 법인들이 바로 이 거래소에 온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KYC AML은 여기서 책임져야 돼요. 아, 네. 빡세네. 그렇죠. 네네. 근데 어차피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걸 투자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자금 거래량을 받아가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직접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제 프라임 브로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신규 사업 개척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기관 투자자 서비스, 대기관 고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 회사들. 지금 브로커리지라는 게 이제 거래를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건 프라임이 붙어가지고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 기관 대상으로. 기관 대상으로. 그래서 국내는 뭐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ETF가 되면 생겨나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리 좀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 때문이라도 늦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 회사.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 수탁 하는 기관이 없어서 고객이 그 많지 않은 상태인데 ETF 되면 당연히 이제 이걸 맡아서 하니까 고객이 생기겠죠. 네 번째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하고 이미 투자하고 있어. 그래도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니즈는 여전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내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적격 ETF로 편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된다는 가정 하에 당연히 이제 다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TF라는 비교 자체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은 변동성이 크지만 ETF라는 거는 이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에 탑재된 ETF, 전략에 탑재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ETF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게. 그럼 기관 투자자는 무조건이고요. 다양한 계좌, 뭐 내 그냥 개인 연금 계좌, 퇴직 연금 계좌, 뭐 다양한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거는 피부로 느낀 건데. 40대 이상 후반, 50대 초반, 60대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나 ETF 투자는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쓰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MTS를 통해서 ETF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되게 낮은 수준, 아마 수준이 되게 낮을 거예요, ETF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만한 용기는 참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거 깔고 하느니 그냥 여기서 원래 있었는데 계좌에서 할 거야. 뭐 이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국내가 ETF 시장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거를 우리가 논의할 만한 위치냐?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아주 기초 처리가 훌륭하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그래요. 보시면은 이미 130조 규모의 ETF 시장이 있어요, 저희는. 아, ETF 시장이 130조인데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급격하게 성장. 네. 아, 타이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아, 타이거는 그냥 제가 제일 미래스시다 보니까 제일 위에 는 거고요. 37%나 되네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가 40%고요. 네. KB스타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어허.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투자 관심이 많아야겠죠, 한국이. 그래서 많죠. 보면은 아, 엄청나죠. 네. 24시간 거래량. 이렇게 물론 많아요? 달러가 80%예요. 그다음에 원화가 8%. 와. 엔화가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하네요. 기타 그러면. 통화 보시면 이제 엔화가 4%. 유로가 3%. 유로가도 3%밖에 안 되는데 원화가. 파운드 4.8%. 싱가포르 달러. 이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데 해주세요 좀. 많다.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
뭐 이 채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네. 웹3의 선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다 냈잖아요, 한국이. 규제와 관련해서. 네, 토큰증권 정비방안도 낸 거, 국가 입장에서 인텐시브, 되게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낸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네, 그래서 토큰증권에 대해서 맞아요. STO. STO. 이게 이거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아까 뭐 CBDC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죠. 네, 이창용 총재님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BIS랑 가장 긴밀하게 이제 CBDC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아, 해볼만하다. 일단 그러니까, ETF 시장 크고 네. ETF 잘 운영하고 네. 바닥에서 이렇게 잘하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심 엄청 많고 네. 그리고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앞서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왜 안 하냐 이런 거네요. 왜 안 그러니까 하냐. 이제 이거를 만약에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논의를 해볼만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ETF 새로운 먹거리로 ET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나리오가 두 개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단순 투자 중개만 활용할 경우. 그러니까 국내에서 ETF 시장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해외 주식 중개하듯이 그냥 불량락의 ETF 같은 것들을 그냥 중개해라. 아, 라고 하게 되면은 딱히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중개. 중개해 준 거, 중간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조성한다. 라고 하면은 좀 할 게 많아지죠. 보시면 운용사들은 당연히 이제 ETF 운용사들이 ETF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ETF에 대해서 AP와 LP 역할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사이드에서 이원화 되어 있다고 했죠. 크립토 사이드에서. 나눠졌네요. 보시면은, 네. 크립토 사이드 보시면은,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 그러니까 제가 별표 쳐놓은 게, 네. 이 양 영역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운용사는 왜 중요하냐. 써놨듯이 얘네가 대부분의 이런 카운터 파트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운용 구조를 얘네가 조율을 해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크립토 프레임워크 왜 별표냐. 여기서 나온 다양한 그 거래들을 얘네가 도맡아서 책임져서 거래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수탁회사에 있는 게 이제 콜드월렛이라고 부르는데, 콜드월렛과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핫월렛의 비중도 얘네가 정하고요. 그 상황, 마켓 상황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거래가 필요하게 되면 얘네가 직접 자기들이 소화를 하거나 트레이딩 컴퍼니에 맡기거나, 마켓 메이커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도 아까 얘기했듯이 좋죠. 네, 기존 거래소들 그 거래량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신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있는 회사 투자는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 이것도 그냥 투자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들은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시장이 열렸을 때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금융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거에서 지금 아무도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각 그쵸.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 1등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회가 있겠네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거 뭐 거의 뭐 책으로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그런데요. 기회 되면 한번 써보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가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랙락을 거쳐서 ETF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사실은 3년에서 5년 후에는 그때 말한 대로 됐지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반드시 하게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금융시장의 미래를 오늘 먼저 가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용재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